여보세요. 예, 오늘은 그저 그 240페이지에 그 저당권에 있는 7번, 그지? 240페이지에 문제 7번 할 차례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옳은 거 이렇게 했죠, 그지? 그럼 거기서 문제에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죠? 다른 사람 돈을 갚아주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물상보증인, 뭐 친구라든가, 그지? 친구가 돈 빌리고 친구 집에 저당권 설정했다.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이런 사람은 돈 갚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지? 자, 그럼 원칙적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그거,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만약에, 돈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채무자가 갚아야 되죠? 그럼 채무자가 안 갚고, 친구 병이 갚았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위변제라는 말입니다. 무슨 변제? 대위변. 항상 이게 기본이다. 그러면, 이건 대위변제자가 갚고 난 뒤에 채권자의 권리를 자기가 이점 가져온다고. 가져와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이렇게 다시 구상권 행사한다. 자, 다시 누가 갚는 게 원칙? 채무자가 갚는 게 원칙이다. 그럼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대위변제. 대위변제하면 뭐를 이전받는다? 채권을 자기가 가져온다고. 누가 갚아야 될걸 갚아야 됐기 때문에. 채무자. 그러면 이 대위변제자는 항상 뭐를 채권 가져와가지고 무슨 양도가 발생하고 채권 양도가 발생하고 채권 이전 받아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행사한다 빨리 채무자가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돼야 되거든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럼 다시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다 그지 돈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새빵 산다. 그럼 친구 병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고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은 저당권 무슨 자라 그런다? 설정자라 그런다. 그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때이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 그런다? 물상보증인. 그지? 돈 누가 갚아야 된다? 채무자. 채무자가 못 갚아가지고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의 목적물 실행했다고. 실행해가지고 자기 돈 챙겼다. 누가 갚은 거랑 마찬가지?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거랑 마찬가지지. 실행당했을 때 누가 물상보증인이 뭐를 가지고 갚았노? 물건을 가지고. 누가 실행해가지고? 채권자가 실행해갖고 자기 집 날라갔을 때 물상보증인이 뭘 가지고 갚은 거랑 마찬가지? 물건을 가지고 무슨 대위한 거랑, 무슨 변제한 거랑 마찬가지다? 대위변제. 그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럼 누가 갚았으니까? 물상보증인이 갚았으니까 그 채권을 다시 누구한테 행사해야지? 채무자. 그게 기본이라고. 이게, 이 문제는 그게 기본이라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죠, 그지? 돈 빌려주고, 여러분, 그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만,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빼고, 여러분, 무슨 보증인도?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후순이용익권자 전부 다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에 관해서 옳은 거 됐죠. 자, 경매 참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 자, 아까 좀 이렇게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갚아도 된다. 누구 의사에, 누가 반대해도. 근데 중요한 거는 변제기 되기 전에는 안 된다. 무슨 기 이후에? 이후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번.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자, 그다음 3번. 변제기에 상관없이 소멸 청구 아니죠?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그지. 그러니까 이건
딱 요거 중개사 스타일이거든. 전체적인 시스템만 알면 된다. 만약에 그 다음에 4번도 여러분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때 끊고 갚았습니다. 누가 갚았습니까? 아니 여기 위에 본문에 무슨 자? 제3자가 갚았잖아요. 제3자가 갚았으면 자 아까 대입 변제한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그럼 요렇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보증인이 돈 갚아가지고 누가 돈 갚아가지고 보증인이 돈 갚아가지고 구상권 행사하는 그거 똑같다.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대한 채무자에 대한 무슨 건이 있다? 구상권이 있다. 맞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 아, 제3자가 갚았는데 누가 갚은 것처럼 적용한다.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무슨 건 행사하는 거하고 똑같다. 구상권. 그치,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고, 돈 갚은, 뭐,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가지고 있다가, 저번에 저 설정 당시에 소유자 이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설정 당시 이외에 됐습니까? 즉, 제3취득자나 이런 사람 가지고 있다가, 그럼 예를 들면 전세권자나 무슨 권자, 지상권자는 자기 거 아니죠? 근데 소유자가 뭐 돈 못 갚아가지고 실행하면은 나중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거기서 비워줘야 됩니까? 비워줘야 됩니까? 비워줘야 되잖아요. 경매가 됐으면. 자기 1순위가 아니면 비워줘야 되잖아.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은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게 지금 5번. 저당부동산의 계량을 위하여 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저당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의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지? 요거. 되겠습니까? 요거 꼭 돼야 됩니다. 자, 누가 갚았다? 제3자, 간단하게 누구 이외 사람이 갚았다?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았다? 나중에, 뭐, 당연히 뭐 이전 받는다? 채권 이전 받아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구상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이외 사람이 갚는 경우는 얼마 갚으면 되노? 5자 뭐, 피담보 채권만. 그런 거 잘 챙기면 된다.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8번 옳은 것은 1번. 어디냐면은 기간이다, 기간. 기간은 반드시 등기, 나오면 OX? X. 반드시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맞다. 2번 맞고, 그죠? 자, 3번 봅니다. 3번은 아까 저 최고액을 초과했습니다. 최고액 초과하더라도 다음에가 중요하지.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아니, 3번에서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초과하더라도 제발 좀 끊어라. 초과하더라도 끊고 만약에 결산기에 최고액을 초과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냐 중요하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최고액. 설정자인 채무자는 나왔잖아요. 얼마? 전부 해야지.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쉬운 거라고. 이건 쉬운 건데 제가 막 설명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최고액을 초과해서 이거 계속 제가 칠판에 적으면 알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채무자는 최고액과 관계없이 무슨 부? 그렇지. 그게 생각나야 된다. 채무자 이외자. 이외자는 무슨 액만? 최고액만. 이게 핵심이라고. 문제 안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기억 못하고 있으니까. 설정자인 채무자는 뭐 초과한 채권액의 무슨 부? 전부. 집에서 공부 좀 해라. 그래야 기억납니다. 그 3번도 아까 했죠. 3번은 다시 3번의 핵심 단어.
앞에부터 해라.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공부하는, 자, 최고액을 뭐 했더, 초과하더라도 끊고, 뭐, 설정자인 채무자는, 그게 핵심이지. 무슨 부 해야 되노? 전부 해야지. 최고액만 하면 OX, X. 그래서 틀렸다고. 막 설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어.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주어, 끊고, 얼마 갚아야 되노? 최고액만 있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다? 있다. 알면 쉽다고, 알면. 그 다음에 5번은 기본계약 해지. 이제 외상 안에 우리 근저당 했잖아요.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했잖아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도 기간 중에 나 이제 외상거래하기 싫고 나 뭐 주고 가져올 거야? 현금. 그러면 앞으로 외상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때까지 외상한 대금, 채권 확정. 그래서 근저당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아니고 피담보 채권이 무슨 정? 확정. 그렇지. 그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9번 갑니다. 밑에 자꾸만 해설 보고 하면 안 되고, 해설 보고 공부하면 안 되고, 본문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배운 걸 가지고 자꾸만 기억하려고 해야 돼. 안 될 때는 해설 보고 하면서 해설, 만약에 한 번 딱 보면 두 번째는 해설 보면 안 된다고. 지금 7번, 8번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다. 우리 책, 이게.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옳은 것. 여러분, 근저당은 저번에 했죠. 1번,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채권. 금액 정액 하는 거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확정되기 이전 동그라미 하고 없다 하면 OX, X. 자, 근데 이제 만약에 근저당에서는 여러분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여러분 그죠? 외상거래계약 해가지고 추락아파, 추락아파, 추락아파 이렇게 했잖아, 그지? 해가지고 이제 언제, 무슨 기에? 결산기에. 그럼 결산기에 되면 뭐가 정해진다? 금액이 확정. 예를 들면 뭐 최고액이 1억으로 해놨어도, 최고액을 1억으로 해놨어도 금액이 확정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금액이 확정되면, 확정되고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다.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럼 이후에 채권이 발생한 거는 무슨 채권으로 변한다? 일반 채권. 그 순위로 배당받고, 요 확정된 금액은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잖아요.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에 확정된 금액이 예를 들면 최고액은 1억인데 확정 금액이 8,500이었단 말이지. 예? 8,500이었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뭐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이자. 원래는 확정된 이후에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데, 확정된 금액 얼마? 8,500에 대한 뭐 언제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지연 이자는, 무슨 이자는? 지연 이자는 배당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한다. 그 지문이 어느 거냐 하면은 9번에 2번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자,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 자, 원본 채권으로부터 확정 후 어느, 여기서 얘가 얼마? 8,500. 그럼 원래는 확정되고 나면 이후의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고 일반 채권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 뭐 된 금액에 대한 이자, 확정등에 대한 이자는 뭐 받을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의 이자는 뭐 된다? 배당 받을 수 있다. 그치, 고고. 고고, 원본 채권으로부터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뭐 된다? 담보된다. 언제 발생했어도? 결산기 이후에 발생했어도 하는 거. 꼭 지문, 그런 지문 뜻을 꼭 기억하고, 나온 거 계속 나온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2번 맞고 4, 3번 갑니다. 자, 근저당에서는, 여러분, 저희 근저당은, 자, 결산기가 남아있는데도, 자, 1번 근저당,
2번 근저당 이렇게 있잖아. 1번 근저당 A, 2번 근저당 B인데, 자, B가 신청하면은 B는 신청 시. 다른 근저당은 매각대금 뭐? 완납 시에 금액이 뭐 된다? 확정. 그치? 그거. 자, 선순위가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물었습니다. 선순위는 신청 시고 다른 후순위는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 시.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저당권은 그럼 저당권은 금액이 뭐돼 있다? 확정돼 있거든. 그래서 일반 저당권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가 채권자한테 돈 받을 게 있다 이전하면은 저당권도 이전한다 말이. 근데 근저당은 예를 본사에서 5천만 원 출하해가지고 저번에 했죠. 대리점한테 5천만 원 받을 거 있다. 병한테 야, 내 대신 5천만 원 받아라. 채권 한 개를 양도한다고 해서 근저당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본사에서는 이전 그 근저당은 이전하려면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 거래 계약도 이전한 통으로 이전하는 거 이걸 무슨 양도? 계약 양도가 있어야지. 근저당에서는 채권이 뭐 일부 채권 양도 또는 채권 일부 양도하더라도 근저당권 이전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거기 또 우리 여기도 저당권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그치? 저당권에서도 자, 채권 저당권 몇개 이전? 2개. 그럼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근데 주어 저당권만 분리 OX, X. 그게 지금 4번.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질문 한개한개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5번 갑니다. 초과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 자, 주어. 채무자 겸 설정자, 얼마? 전부. 됐습니까? 확정 전이라도 최고액을 변제하고 말소 있다가 아니고 무슨 부 말소 해야지? 전부 해야지, 그지? 그게 딱, 항상 안에 뭐가 있노? 아니, 또, 근거가 있다고. 증거. 항상 증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뭐 가지고 풀어야 된다? 증거.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요거 조심해야죠. 아까 있죠. 저당권은 금액이 처음부터 뭐돼 있다? 확정돼 있다. 그래서 저당권에서는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근데 근저당은 여러분 채권, 을에게 5천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 채권이 이전한다고 해서 근저당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근저당에서는 이전하려면 뭐가 이전해야 되노? 통. 뭐도 이전하고?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통으로 이전해야 그걸 근저당 이전, 그걸 계약 양도 이렇게 한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11번에 4번. 11번에 4번. 여러분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에 따른다. OX. 11번에 3번. 이거는 어디에서 그런 노차 잘 봐라.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저당권도 따른다 이러면 오. 무슨 건에서는 저당권은 처음부터 금액이 채권이 몇 개? 한 개니까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이전하지만 근저당은 채권이 이전한다고 해서 근저당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이게 고다고. 피담보 채권이나 하면 채권 한 개. 몇개한 개? 채권 한개 처분한다. 근저당권 따른다. OX, X. 근저당권이 따르려면 뭐? 계약 양도가 있어야지. 근데 자, 요 채권 한 개가 이전하면 따른다 하면은 요 근저당 하면 안 되고 무슨 건으로 하면 맞노? 그렇지. 오케이. 그런 거. 나머지 맞는 거니까 보고 오죠. 자, 12번으로 갑니다.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거는 다 봐야 된다. 1번,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 그지? 2번, 이자는 최고액에 뭐? 포함. 그럼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딱한 개. 무슨 비용? 실행비용. 무슨 또? 별도. 그 다음, 또 나왔죠? 아까 요거 3번 지문 꼭 기억한다. 요 확정되고,
자, 3번 뭐 되고? 확정되고 이후에 채권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원칙. 근데 확정되고 확정된 금액에 대한 무슨 이자는? 원본에 대한 무슨 이자? 지연 이자는 배당받을 때까지 담보된다. 그거 3번. 확정 전에 발행 원본 채권에 가여 그 확정 이후에 발생한 이자 채권은 범위에 뭐한다? 속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한다? 속하고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그 다음 4번.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일부를 양도하여. 자, 여러분 꼭 기억한다. 채권 양도, 채권 일부 양도하면 저당권에서는 이전하지 마.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전부 양도, 일부 양도해도 채권 한 개 채권 전부 양도하거나 일부 양도해도 근저당권 이전하면 OX, X 꼭 기억한다. 근저당은 뭐가 이전해야? 통으로 이제는 계약 양도라는 단어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어디서 잘 나오냐면 등기법에서 잘 나온다. 저당권의 근저당에서는 뭐 채권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근저당 이전하면 OX, X. 근저당은 양도하려면 무슨 양도가 와야? 계약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야 된다.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본사 지위에도 이전하고 외상거래 계약도 이전한 통으로 이전하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근저당인지 저당인지 꼭 나온다. 그거 기억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 늘 나오죠. 초과했다. 자, 거기 놀고 초과했다 하면 두 부류. 초과했다 하면 근저당에서는 무슨 부류? 두 부류. 채무자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니면 무슨 액만? 재고액만. 그렇지? 그럼 일반 저당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 저당권에서도 일반 저당권에서는 채무자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가 아니면 다섯 자. 비담보 채권만. 그런 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 기억해. 자, 그 다음에, 그죠? 11번. 이거 244페이지. 집에서 이거 쭉쭉쭉쭉 지문 보고 해야 된다. 읽으면서. 지문, 이거 뭐, 지문 다 설명 못 한다. 다 못 하잖아요. 그죠? 자, 1번. 틀린 것. 1, 2, 3, 4 다 맞다. 1, 2, 3, 4 맞는 건 집에서 계속 읽어갖고 기억해야 된다, 이게. 공부, 그걸 일명 무슨 면허식 공부를 한다? 운전 면허식 공부를 한다고. 1번은 1, 2, 3, 4 맞다고. 1, 2, 3, 4는 뭐 가지고 기억해야 되노?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표현하구나. 아, 이게 이렇게 표현하구나. 아, 이게 이렇게 표현하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이걸 선생님이 다 설명해 달라, 그런 거. 인터넷 보면은 처음 아는 사람은 선생님 다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면 이 책 10분의 1도 못 한다고. 그건 자기 욕심이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런 거는 1, 2, 3, 4는 맞으니까 아, 왜 맞는가 기억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기억한다고. 한번 해보자. 요 1번만 맞배기로 하는데. 자. 여러분, 그죠? 자, 요거. 저당권에서는 아까 저 채권 몇 개다? 뭐라? 채권 몇 개? 한 개. 정신 챙긴다. 채권 한 개 이전하면 무슨 건도? 저당권. 해서 몇 개 이전? 두 개. 그럼 채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근데 저당권만 분리 OX, X. 그죠? 되겠습니까? 근데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뭐, 채권 전부 양도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자, 갑니다. 1번에 1번 244페이지. 자,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자, 이전 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 채권이 이전하려면은 채권 저당권 이전하려면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부기등기. 무슨 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마치고 실행 요건을 갖추고 있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됐습니까? 채권 양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 신청. 자, 어쨌든 이전 받은 양수인은 무슨 권자하고 똑같다? 채권자하고 똑같죠? 그럼 만약에 누가 돈 안 주면, 채무자가 돈 안 주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설정자로부터 토지의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자, 요거는 빨리 해라. 그럼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뭐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다고. 그럼 저당권이 몇 번? 1번. 지상권이 몇 번? 2번. 다시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했다 하면은 어떻게? 그럼 저당권은 어디에만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 이건 무슨 경매 유형으로 가네? 일괄 경매 유형으로 가네. 그지? 그 후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딱 나오죠? 그러면 그 후에 토지 소유자는 설정자가 그 건물 소유권을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죠. 건물을 하면 동일하죠. 무슨 경매 할 수 있습니까? 일괄 경매 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논다고 중개사 시험 쉽게 안 논다. 막 인터넷에 됐습니까? 인터넷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는 거는 전부 다 쉬운 것만 하는 거지. 근데 딱 요게 지금 1번, 2번 요런 거 우리 요 책 굉장히 잘 돼 있다. 딱 시험 문제에 나오는 지문 스타일이라고. 꼭 기억해야 한다. 요거를 무슨 면허 공부하듯이 문정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것만 딱 봐라. 보니까 요거 막 그냥 문제 총 전부 다 돼 있더라. 그래서 이번은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요거지. 원래 채권 이전하면 저당권도 따로 오고 몇 개 이전해야 되는데 두 개. 근데 채권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소멸. 그치? 근데 주어 저당권만 분리 OX, X. 그거 3번. 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경우. 자, 그럼 이게 채권만 이전하는 거지. 그럼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그치? 일단은 여러분 그죠? 항상 책에 있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한 걸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4번 갑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자, 그럼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 하면 빨리 순서 1번 무슨 권? 저당권. 2번 무슨 권? 지상권. 그럼 아까 저당권이 실행되면 지상권은 무슨 것? 깨끗. 그랬을 때 이렇게 실행을 막기 위해서 후순위 용익권자가 실행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 뭐 하려면은? 사용하려면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되는데 무슨 기전에는 안 된다? 변제 기전에는 안 된다. 그치? 그거. 그럼 하고 난 뒤에, 돈 갖고 난 뒤에 채무자의 권리를 다시, 저당권자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는 5번은 핵심 단어 뭡니까? 과실이지. 여러분 과실은 보통 때 누가 점유하고 있노? 설정자가 점유하죠. 그러면 설정자는 건물 부동산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계속 뭐하고? 수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그치? 근데 실행 후 경매 신청 후에는 가지고 있어도 수취권이 없고 과실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압류가 핵심 단어 압류가 없더라도 과실에 미친다. OX, X. 압류가 있으면 과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자. 그래서 요 1번하고 금방 우리가 푸른 것들이 있잖아요. 1번, 뭐 12번, 11번 이거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딱 중개사 요즘 요렇게 나온다. 요렇게.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나온다고. 길게. 지금 응시연서 접수하고 있죠. 공부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도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작년보다 늘어날 것 같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부는 완벽하게 하지 않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요즘 사람은 뭐가 많다? 욕심이 많다.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왜냐면 인터넷에서 자꾸 막 30일 완성, 60일 완성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해보니까. 택도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3년.
3년 6개월, 3년 3개월 이렇다고. 어? 그러면 이제 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합격하면, 어? 뭐 하면은? 합격하면 수강료 100% 환불합니다. 예? 아니, 합격하면 100% 환불합니다. 또 어떤 데는 합격하면 300% 환불합니다. 하잖아요. 예? 몇 프로 환불한다고? 그런 데도 있잖아. 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걸린다는 거지. 걸리더라도 한두 명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광고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탐나서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인터넷 보면 평생 회원이 있잖아요. 뭐, 무슨 회원? 무슨 회원? 다시 한번 읊어라. 그게 무슨 말이고? 평생 합격 못 한다고. 무슨 합격 못 한다고? 평생 합격 못 하는 게 평생 회원이라고. 평생 합격 못 하는 게 평생 회원이라고. 하고 합격하면 무조건 100% 환불. 딱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 합격할 것 같으면은 그 업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와, 그거 듣고 합격 못 하니까. 그거 듣고 합격 못 하니까. 근데 거기 앉아 있다고 그거 든다고 뭐 한 것만 쉬운 것만 막 해주잖아요. 설명 쉽고 재밌는 거. 왜?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어려운 거는 왜냐면 금방 우리 이런 거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런 거 하면 못 알아듣거든. 그 사람들은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데 이게 나온다고.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요 책 문제집 좋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막 요즘 딱 보면 평생 회원 한 개씩 안 들고 있는 사람 없다. 다 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 회원 이렇게 하길래 아 무슨 평생 합격 못하는 게 평생 회원이구나 마음속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오도록씩 공부해야 된다. 확실하게. 자 그다음에 그제 그다음에 2번 245페이지 2번 이번에 옳지 않은 건 1번인데 바로 답 나옵니까? 여러분 경매는 아무나 될 수 있다 없다? 있지. 누구를 빼고?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빼고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런 거. 나머지 여러분 보시고 자 3번 갑니다. 3번 틀린 거. 또 나왔죠. 2번. 28회 때 나왔는데 요거 잘 나잖아. 요거 봐봐. 몇 개 이전해야 된다? 두 개. 뭐 채권과 저당권. 자, 근데 원래는 두 개 이전해야 증산이다. 그지? 근데 채권만 분리 OX. 오, 채권만 분리해서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근데 주어 잘해야죠. 무슨 것만? 저당권만 분리 OX. X. 그럼 3분의 2번. 주어. 3분의 2번 주어. 3분의 2번 주어. 저당권은 다시 무슨 권은 저당권은 분리해서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그지? 그렇게 한다고 3번에 2번.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 주시고 3번에 5번 꼭 기억해야 되죠. 그지? 3번에 5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했다. 누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 설정 당시에 소유자 아닌 사람. 예를 들면 후순위 용익권자나 제3취득자가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 자기가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2순위로 그지? 그걸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자,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요거 잘 나온다. 요런 거 4, 여러분 거기에 4번과 6번 요런 스타일 굉장히 잘 출제한다, 요즘. 무슨 권은 효력이 미치는 것?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것. 자, 정축되어 독립 효용이 없다. 자, 정축됐는데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가 되면 무슨 또, 별도. 근데 여기 핵심 단어는 무슨 효용이 없다? 독립적 효용이 없다 하니까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니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자 토지 빌려가지고 그 건물에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되겠습니까? 토지에 뭐 지었습니까? 건물. 자 그럼 건물에 저당권을 설치한 경우 그럼 건물에 건물 소유자 가지고 있는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맞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전유부분에 저당권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뭐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자, 근데 여러분 전유부분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다시 뭐 전유부분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무슨 권이 없었다? 대지권이 없었다. 근데 나중에 대지권 취득했다. 대지권에도 그대로 저당권 효력 어떻게 한다? 미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여러분 5번 장 중요. 5번에 자 피담보채권에 속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4번인데 몇 번? 4번인데 여러분 왜 4번은 이 피담보채권 범위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원본, 위약금, 지연배상 이런 거는 실행비용은 그냥 든 비용이고 그지? 누가 지금 돈 받노? 채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요거 여러분 물건은 채권자가 물건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물건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었고? 설정자가 가지고 있고 물건이 갑자기 폭발하거나 해가지고 물건이 뭐 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쳤다고 저당권 채권자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까? 없지. 채권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거다고 그거 뭐 저당 목적물로 하자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물건에 안 가면, 그럼 예를 들면 물건에 여기 홈이 있었다고 지나가는 자전거가 여기 부딪혀가지고 자전거 탄 사람이 다쳤다고. 요 지금 저당물에 이 지금 요거는 누구? 저당권자는 채권자잖아요. 채권자는 뭐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 있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잡아놓은 것 뿐이지, 보증으로. 자기가 저당권자 자체가 물건을 점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물건 하자로 손해배상, 그럼 예를 들면 물건이 이게 약간 그 틈이, 뭐 날카롭게 틈이 있었는데, 여기 어떤 사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다쳤다고. 누가 물어줘야 되겠노? 소유자가 물어줘야지. 저당권자는 채권자인데 왜 이 물건하고 관계 없잖아요. 누가 물어줘야지?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는 자꾸만 저당권자는 머릿속에 빨리 채권자. 여러분 그게 빨리 안 되고 그냥 책에 읽어갖고 배운 거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꾸 머리 써야 된다고. 저당권자는 무슨 자? 채권자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 있고 나는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지금 보증으로 잡아놨단 말이지. 그럼 이 물건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다. 누가 물어줘야지? 소유자가 물어줘야지. 저당권자하고 아무 관계 없지. 그게 지금 몇 번이냐면은 몇 번? 4번.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누가 물어줘야 되노? 소유자가 물어줘야지. 기출 문제다 그거 29에 그런 게 나온다고. 그냥 단순하게 막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이제 그다음
6번 효력이 미치는 것. 4번 6번 똑같죠. 여러분 원칙은 부합물 종물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미치죠.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이든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이든 저당권은 어떻게 한다? 미친다. 자 그래서 기억, 설정 이전에 저당물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어떻게 한다? 미치고 이후 부동산 반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뭐. 그래서 요거는 기억 니언은 전후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치? 그 다음에 요 디귿 해설 한번 해봐라. 디귿 줄쳐라. 압류 이전 줄치고 또 어디 줄치노? 차임 채권. 차임 채권 딱 나오면 과실 생각해야지. 과실. 과실. 아까 보통 때 과실은 누가 가져가노? 설정자.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근데 압류 이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러면 아까 어디에다 동그라미 쳤노? 압류 이전 차임 채권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쭉 읽는 거 아니라 기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한다. 그래서 아까 차임 채권 이렇게 나오면 빨리 머릿속에 뭐다? 과실. 무슨 실? 과실.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그, 8번 갑니다. 8번. 자, 8번의 갑은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받고 틀린 거 됐습니다. 1번은 불법 말소됐다. 우리 저번에 저 저당권 잘 나오죠. 불법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지. 불법 말소되도록 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갑은 채권자입니다. 갑에 대한 을의 채무는 설정 당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맞죠? 예. 나중에 언제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됩니까? 실행시에. 그죠? 배당받아야 되니까. 근데 갑의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 실행 당시엔 금전 채권 맞죠? 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자, 여러분 갑과 을 사이의 피담보 채권이 뭐면은 무효면은 저당권도 당연히 뭐 무효 영향을 받는다. 그지? 부정성. 그래서 계약이 무효면 저당권 승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이거 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갑에 대한 을의 채무는 설정 당시에 반드시 뭐 하지 않아도 된다. 승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합니다.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그지?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장래 특정의 채권에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자 여러분 그죠? 9번 물상대위인데 꼭 시험 문제 잘 냅니다. 또 나왔네. 27회 9번 무슨 대위? 물상대위. 자, 근데 여러분 물상대위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자, 요 집에 불 나버렸다.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소멸하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보험? 화재보험. 화재보험이 들어 있었을 때 저당권자가 화재보험 걸 미리 압류하면은 우선 배당받을 수 있고 그다음 꼭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 없고 제3자가 압류하면은 저당권자는 배당이 뭐야? 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재보험금을 누가 설정자 소유자가 손에 돈을 쥐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지. 미리 압류하는 것은 누가 압류해도 좋고 저당권자가 압류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해도 좋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설정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럼 갑니다. 9번. 옳은 거.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서 압류된 때도 물상대위 있다 없다? 있다. 자,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어떻게 해야? 참가. 자,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한 경우는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이거 뭐 인정된다. 여러분, 요거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요거다.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자, 요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이때 설정자는 돈을 누가 내준다?
누구한테 내준다? 전세권자에게 내주고, 그럼 요 전세금을 누가 압류?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 돈을 내주기 전에 미리 뭐해야? 압류. 줘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9분의 3번. 설정자가 대위할 물건을 인도된 후, 자, 끝났네. 요 조심해. 아까 저 소유자가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그렇지. 요거는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 이게 핵심입니다.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그게 빨리, 이게 딱 눈, 그 문장으로 알아야 된다. 설정자에게 인도된 후, 설정자가 수취. 이런 말 하면 그다음부터 무슨 대위 없다? 어, 그거 꼭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 4번.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소실로 인하여 설정자가 치는 화재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물상 대위할 수 있다. 뭐 정답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요거 물상 대위에서 매매 대금, 매각 대금, 협의 취득, 다시 뭐 협의 취득 나오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꼭 기억한다. 그거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당권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 여러분 근데 수용 보상금 하면 물상 대위 있다. 다시 무슨 보상금? 수용보상금 하면 물상대위 있지만 협의취득 한 수용하면 무슨 대위? 협의취득은 국가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으로부터 개인의 입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거로 본다고. 무슨 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협의취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이루어진 거로 본다? 매매.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자 저당권에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매매가 이루어졌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물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그럼 저당권자는 누가 있든 실행할 수 있거든. 협의취득으로 인한 수용. 역시 마찬가지. 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매매. 그래서 매매대금, 매각대금, 협의취득 그 세 개 단어가 나오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꼭 기억한다. 5번. 그 다음 여러분 10번, 11번, 뭐, 10번, 11번, 12번. 전부 다 무슨 대위 설명하고 있냐면,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설명. 아니,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자, 10번 한 번 더, 10번. 갑은 그 소위 나대지의 을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명의 재당권을 설정하고, 병은 X 건물에 Y를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수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 자, 그럼 어쨌든 토지에 무슨 건 설정하고 저당권 이후에 지금 다른 사람이 건물 지었다. 그럼 만약에 저당권은 처음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건 저당권은 어디에만 미칩니까? 토지. 그럼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고 경남 건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건물을 나중에 누가 가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 갑이 가지게 되면은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 누가 건물 지었냐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보자.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해 을 명의로 저당권 설정하였다. 자, 토지에 무슨 건 설정해 주고 저당권. 그 후 병이 타인이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해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재단권을 했다. 틀린 것.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어쨌든 토지에는 누구 재단권이 있고, 을. 건물은 누가 지금 가지고 있고, Y. 아니, 병. 병, 병. 누가 신축? 병. 맞습니까? 예. 어쨌든 토지는 누가 소유, 토지는 갑. 갑인데 갑 토지에 누가 을이 무슨 건 저당권 하고 나서 누가 건물을 지었다? 병. 자, 을이 갑으로 을이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자, 요거 핵심 단어는 저당권만 분리. OX X. 그럼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자, X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특별한 말이 없죠. 지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면은 을은 무슨 경매 없다?
일괄 경매 없다. 왜? 동일해야 일괄 경매죠, 지금. 왜냐면 건물이 갑이 소유해야 일괄 경매지, 그지? 토지는 지금 갑인데. 그래서 2번 틀리고. 자,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과 경납과 그 대금으로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어떻게 한다? 이전. 맞죠? 예.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건물에, 건물을 경납받은 사람이 가져가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기출문제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안 나오고 복잡하게 헷갈리게 나온다고. 됐습니까? 어리 토지에 저당권하고 병이 건물 소유자, 간단하게. 그럼 병, 여기에 무슨 권을 설정해 놓고? 저당권. 그러면 요 병은 요 건물 소유권과 토지, 건물 소유권과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 말은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실행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경납받았다고. 그럼 경납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슨 임차권도? 그렇지, 그 말이다고. 그래서 거기 대금을 완납하면 3번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누구? 경락인 누구에게? 무에게 이전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정의,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다.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의 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자, 건물만 실행해지 토지의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또니까? 별도.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매매 대금에 대한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저당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가 바뀌어도?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래서 여기는 딱 매매 대금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그래서 요 10번은 지금 일괄 경매 문제인데 요렇게 다르게 나왔다. 자, 그 다음 12번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 후 누구에게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갑. 지상에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토지는 누굽니까? 을. 누가 저당권 설정하고? 갑. 누가 건물 지었습니까? 뭐라? 병은 없는데. 누가 건물 지었노? 갑. 주어. 그대로 있잖아요. 주어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아니, 누가? 을이. 국어 안 되면 안 된다. 누구?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에. 갑은 무슨 권자? 저당권자. 저당권만 설정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뭐하여? 신축하여. 누가 건물 지었노? 그렇지. 국어 안 되면 끝이다. 문제 못 푸는데, 문제 독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고. 되겠습니까? 지금 몇 번 풀고 있습니까? 12번. 12번. 되겠습니까? 채무불이행으로 강제집행을 받기에 이르렀다. 옳지 않은 거. 자, 지금은 건물은 누꾸고? 을. 토지 누꾸고? 을. 무슨 경매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그치. 자,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과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일괄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 할 수도 없고 누가 선택한다? 갑. 그럼 일괄 경매하는 경우 갑의 우선은 건물 경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을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았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모아여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뭐 일괄 경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딱 요 12번 일괄 경매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 문제다. 몇 번? 12번.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경락인은 특단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13번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13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그지? 그럼 13번은 한번 해보자. X 건물에 A가 1순위, B가 2순위, C가 유치권. 옳은 것. 자, 실행했습니다.
자, 밑에 지문 보지 말고 실행했다. 살아남는 거. 유치권. 유치권 살아남고 저당권 두 개는 무슨 것? 깨끗. 그럼 답 몇 번? 2번. 유치권자는 일단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반할 무순절, 거절 이렇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일단은 여러분 경매가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슨 것? 깨끗. 저당권, 근저당권은 절대로 살아남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1번은 틀린 게 A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OX, X. 그 다음 2번. 자, D가 경락됐는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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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유치권자. C는 경락인에게 만원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정답. 3번. 3번. A가 확정된 피담보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 A는 1순위죠. A는 몇 순위? 1순위. 그럼 K도 몇 순위? 1순위. 됐습니까? 양도는 항상 그 순위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A가 1순위면 K도 몇 순위? 1순위. B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매 세소유자는 C에게 경락대금에 대해서 자 C는 우선변제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반할 무순절 거절 유치권자는 그래서 여기는 4번에서는 C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이런 말 써서 OX, X 그 다음에 근저당에서는 일시적으로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